자. 오늘 소개해 제품은 그랜드 스타렉스를 소개하겠다. 마감제. 뭐 하단 매립제도 좋아하는데 네비 형님은 이제 상단 매립을 할 때는 뭐 어쩔 수 상단 매립 할 때는 또 상단 매립 해야지. 자, 상단 매립제. 자, 봐봐. 요거. 요거를 부러뜨려야 돼. 아. 부러뜨려야 여기 쏙 들어간다. 여기서 여기 다리가 있는데 요거를 여기 쏙 들어간다. 이러면 다리가 쏙쏙 들어간다. 자, 그럼 여기 좌우가 여기에 일치한다. 그치? 네. 일치하고 여기다가 나머지 뭐 꼽는 건 다 알아서 하니까 냅두고 여기다가 내비 매립을 하고 양모 테이프 붙여서 내비 매립을 하고 딱 맞죠? 이렇게 딱 매립을 하고 이렇게 매립하면 됩니다. 그리고 말할 때 있잖아. 너 조용히 좀 할래? 네.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립하면 되는 거고 뒤에서는 묶을 수가 없어요. 고무줄로 고무줄 묶을 수가 이대로서 여기 옆에다가는 뭐 양면 테이프로 끝내면 되고 8인치 내비형님은 이쪽 위로 붙여봐요. 상단 매립 위주로 하는데 이게 이제 골때린 게 꼈을 때 이게 이제 매립을 내비를 넣었다고 치고 매립자를 꼈을 때 이게 이제 매립해놓으면 이게 내비가 앞에 붙잖아. 무거우면 이게 툭 떨어져 이렇게. 응? 달리면서 툭 떨어져. 그런 바보 짓거리 하는 놈들이 있는데 손님의 문제가 아니야. 잘못 쓸 일도 없고 여기 양 사이드나 여기다가 제일 좋은 거는 여기다가는 쏘지 마. 여기다 이제 뽀드 치면 여기로 새 나와. 그치? 요 끝에. 여기다 한 방울, 여기다 한 방울. 그럼 끝나. 여기 끝나고 여기다 이제 또 매립하면 되고 여기다가는 뭐 피스를 박으면 되는데 피스 안 박아도 되니까 그냥 쓰는 데는 문제 없어요. 기존에 바가지를 그냥 그대로 쓰고 냅두고 다 이제 피스를 박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기존에 박은 데 뜯어내고 그냥 딱 갖다 얹으면 끝나는 건데 여기다가 요 자리 붙여봐요.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다가는 여기다가만 본드 한 방울씩만 떨어뜨리면 끝나. 한 방울씩만. 여기다 떨어뜨리면 좋은데 여기다 좀 여기로 새 나오니까 안 되고 여기다 한 방울 한 번 떼면 끝나. 이렇게 해서 마감제를 이렇게 해서 딱 상단 매립 한번 끝나는데 내비 형님은 이렇게 안 하고 하단 매립을 위주로 하지. 근데 이제 손님이 돈 없다면 어떻게 뭐 잡아 죽이냐. 손님한테 욕할 수 없잖아. 안 했다고 화낼 수 없고 그렇지. 그래서 어떻게 한다 손님한테는 그냥 하단 매립을 한 거고 말할 때 응 거리지 마. 알았어? 그냥 네. 가만히 있어.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? 그럼 네가 말해. 지금 네가 말해. 야 가만히 있어. 네가 설명해 새끼야. 제가요? 새끼 승질나게. 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상단 매립을 하는데 내비 형님은 웬만하면 하단 매립을 위주로 한다. 상단 매립 문제할 때 불편해. 근데 어떻게 손님 돈이 없다면 잡아 죽일 수 없잖아. 돈이 없다면 돈이 없는 만큼 거의 맞춰서 내가 해주는 거야 손님한테. 이상 내비 형님이고요. 네, 오늘 이 마감제는 10점 만점에 6점 돼서 6점. 난 별로 개인적으로 이 마감제를 별로 싫어합니다. 싫어해요 개인적으로. 저는 하단 매립이 좋습니다. 근데 8인치로 해도 절대 내비 형님은 이탈되지 않게 일을 한다. 딴 집처럼 이탈되게 막 덜렁덜렁거리게 안 해. 강력본드 한 방씩 딱 떠서 끝내버리지.